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RPTM CK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좀 기존 곡들을 리믹스하는 음악들을 가끔씩 올려요. 저는 그거 들으면 되게 재미를 많이 느끼는데, 이번에도 다른 아티스트의 곡을 리믹스한 버전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이 곡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휴트와이의 그 Then You Think You 라는 히트곡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 잘 들었는데 RPTM CK가 이 곡을 리믹스를 했습니다. 근데 리믹스한 음원을 딱 이렇게 고른 것도 생각해보면, 요즘 RPT MCK의 무드는 굉장히 서정적이고 유한 음악들을 굉장히 많이 만든다, 뭐 정규 앨범에서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뭐 랩보다는 싱잉의 패턴이 좀 더 많아졌고, 그리고 가사도 빡센 가사보다는 사랑이 약간 세레나데 같은 달콤한 가사들을 많이 넣습니다. 사실 저도 이 인스트루멘탈을 꽤 좋아했어요. 여름 분위기에 너무 잘 맞고, 지금 뭐 오늘 한국도 한낮 기온이 서울도 뭐 30도 됐거든요. 그래서 뭐 원래는 봄이었어야 하는 날씨인데 이미 뭐 이번 주 다음 주 기온 뭐 다 여름이어가지고, 그냥 여름이 일찍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 곡을 즐겨야 될 것 같아요. 이 곡을 좀 더 빨리 즐길 수 있는 시절이 온 거예요. 저한테는 이제 너무 시원한 바이브, 시원한 감성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MCK가 리믹스한 Then You Think You 리믹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nstrumental부터 느껴지죠? 막 바다 생각나고, 푸른 하늘 생각나고, 되게 강렬한 햇빛. 예. 좋네요. 여러분들 원곡과 비교해서 어떤 곡이 더 좋은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곡의 인스트루멘탈은 릴모즈의 버버리 페이고 같은 그런 바이브들이 좀 있죠. 아 진짜 좋다. 여름이 진짜 한층 제 눈앞에 다가왔다는 걸 느껴요. 현실적으로도 다가온 게 맞지만 이 곡을 들으니까 아 그냥 여름이네. 아 근데 저는 MCK가 워낙 뭐 랩 스킬도 대단한 이제 출중한 래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싱잉도 이렇게 미는 거 보면 꽤나 괜찮아요. 목소리가 사실 좀 부드러운 느낌도 있고, 사실 MCK는 제가 예전에 유튜브 계정에서 보면 힙합 아닌 어쿠스틱 음악 같은 것도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러브 발라더 같은 그런 느낌들도 괜찮은 것 같아. 오. 그냥 플로우 자체가 되게 시원시원해서 좋다. 되게 파도를 가르면서 이렇게 시원하게 나가는 보트처럼 약간 그런 플로우 같아. 아 이거 들으니까 떠나고 싶네요. 너무 떠나고 싶어. 그냥 음악을 들었을 때 막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어떤 특별한 풍경이 생각나는 그런 곡이라면 저는 진짜 좋은 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 곡은 그냥 여름이었어.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다 생각이 나. 좋습니다. 아 이런 비트는 인스트루멘탈만 들어도 그냥 저절로 나는 취하게 되는 것 같아.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에서 맞이하는 여름이겠지만 더위를 이제 딱 느끼기 시작할 때 MCK가 새로운 음악을 가지고 왔는데, 그냥 들으면 들을수록 뭐 비트의 전개 방식이라든가 랩의 플로우라든가 그냥 다 시원시원합니다. 아까 말했죠, 제가 바다를 가르는 무슨 보트처럼 그렇게 막 MCK 플로우 벌스들이 이렇게 치고 나가는 느낌이었다고. 여름이 다가올 때는 좀 빡센 음악들보다는 어느 정도 칠 바이브의 음악들을 더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제 그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에 그 칠 바이브스 온이라는 그 이름으로 제가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는 그냥 들으면 너무 막 신나지도 않고 너무 차분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흥겨움을 느낄 수 있는 진짜 말 그대로 칠 바이브가 있는 곡들을 많이 담아 놓는데, 약간 그런 리스트에다가 추가하고 싶은 곡이야. 아, 그냥 이런 곡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힐링이 되는 느낌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뭐 MCK가 만드는 음악이야 딱히 뭐 실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리믹스 한 것도 그냥 좋아요. 시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